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환대 너무 감사하네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보고 싶었네요.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신 적 많으시죠? 예, 아멘이시죠? 예. 저도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하나 나누면,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지금 내 기도 제목은 한라봉을 귤 먹듯이 마음껏 먹는 거라고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었는데, 거기 농장에서 직접 그 한라봉 뭐 이렇게 천혜향 이런 걸 따먹는 그 체험하는 걸 했었었는데, 그 현장에서 그걸 따가지고 직접 까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달콤하고 새콤하고, 제가 이 천혜향을 먹는데 이게 천혜향을 먹는 건지 제주도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보 지금 내 기도 제목은 한라봉을 마음껏 먹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목사가 기도 제목이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로 그냥 그 먹고 싶어가지고, 한라봉을 먹고 싶어서 이제 마트에 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개 이렇게 딱 들어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못 사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이제 생일이어서 이제 제 아내 이제 미역국을 좀 끓여주고 생일장 상을 차려주려고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어제 제가 못 사고 그냥 돌아왔던 그 한라봉 네 개 들어있는 스티커 그 과일에 50% 할인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마트에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죠. 그래서 그거 사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교회 출근했는데, 저희 한 전도사님이 교회 사무실을 들어오는데 검정 비닐봉다리를 들고 와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한라봉이래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뭐 한라봉 사먹고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라봉을 사가지고 온 거에서 웬 거냐고 했더니, 왠지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지하 1층이 그 마트가 있거든요. 킴스클럽 마트가 있었는데, 지나갔는데 왠지 그게 사고 싶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처음으로 이제 한라봉을 사무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교육자들하고 같이 한라봉을 진짜 맛있게 까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저희 간 청년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만났어요. 갔더니 거기에는 제주 감귤 착즙 주스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한라봉 착즙 주스를 또 그 사 먹었어요. 그 다음날은 또 한 형제 이제 뭐 신방하자고 해서 그 카페에서 만났는데, 거기 그 카페에는 제주 감귤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주 감귤차를 또 먹었죠. 제가 한라봉 먹고 싶다고 기도 제목 내놨더니 하나님께서요, 한 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라봉 먹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요,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배웠던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응답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응답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는 것은 수준 낮은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수준 높은 것,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기도했다면 응답받아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고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묶임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밤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돌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냥 해야 돼요. 따라 합시다. 하라. 하라. 더 큰 소리로 하라. 일단 그냥 하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엄마였어요.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엄청 열심히 했는데 뭐 결국은 엄마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엄마예요. 예. 근데 이제 제 아들이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말로 엄마를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처음에 이제 그 엄마 할 때 막 진짜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고 엄마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예요. 저도 엄마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산이야, 넌 어떻게 지금 냉장고하고 엄마 구분을 못하냐고, 이게 어떻게 엄마냐고 냉장고지, 왜 아직도 이 구분이 안 되냐고, 네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 막 혼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얘가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 틀릴 걸 두려워하잖아요. 맞든 틀리든 일단 내 뱉고 봐요. 말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신기해요. 제 아내는요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 산이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구나, 우리 산이가 응가를 했구나, 우리 산이가 씻고 싶구나. 제 아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도 제 아내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틀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이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야. 너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준비해 올 수 있니? 이건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지금 한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야. 너 이것도 기도라고 준비했니? 다시 준비해와. 너 지난주 주일 예배 빠졌지? 앞으로 3주간 기도 응답 없어. 막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틀린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래 괜찮아, 내가 알아들었어.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요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닌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기적인 욕심으로 해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욕심 부려봤자 얼마나 부리겠어요. 여러분이 뭐 천억 달라고 하겠어요, 2천억 달라고 하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20, 30억 달라고 하겠죠. 뭐 그냥 예, 웃으셔야 되는데 예, 예, 유머인데 이것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괜찮다는 거, 틀려도 괜찮다는 거,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절대 기도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수준 높은 기도 이런 것보다도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요 기도에 대해서 총 280번이 나와요. 280번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에 87번은 명사고요 나머지 193번은 다 동사로 쓰였어요. 기도는 일단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맞아요, 다윗. 지금 다 다윗 하려고 했어요. 지금 표정이 다윗 하려고 했어요. 다윗. 다윗이죠. 다윗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하는 게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찬양의 기도도 드리는데요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진짜 많아요. 시편 150 중에 67편이요 탄식시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드린 기도가 가장 많은 기도였어요. 시편 3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좀 너무 경건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이 잘 안 와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주님 완전 짱이에요, 주님 최고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이건 뭐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 기도 같아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저 집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오늘 이빨 좀 싹 뽑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빨 좀 싹 뽑아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 넌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애가 그렇게 기도하니, 그러면서 다윗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해, 마음이 통한대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들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일단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두려워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기도가 안 되면 그게 기도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 아니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원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한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 아멘이란 뜻이죠. 이거 해도 되나? 제가 뭐라고 댓글 남겨드렸냐면,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댓글 남겨드렸어요. 목사가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의 형편, 그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말 믿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시라고, 괜찮다고,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더니 그분이 거기에 다시 댓글을 또 남겼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곳에 이 질문 남겼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줬는데 목사님이 처음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댓글을 또 남겨놨더라고요. 이런,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 많이 하고요, 기도에 대한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비록 틀렸어도, 부족해도 일단 시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에 매일 오셔야 돼요. 좋은 교회는 이때 아멘이 나오는데, 아멘. 여러분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니까 지금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오셨더라고요. 전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다 오시고 이 늦은 밤이 가장 졸릴 시간인데, 금요일 밤이 제일 졸리거든요. 근데 또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대단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표정 별로 안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표정을 싫으세요.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시작.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교회 매일 오셔야 돼요. 뭐 꼭 도서관에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할 수 있지. 여러분, 그 말도 맞아요.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 다 도서관에 있는 거 아시죠? 뭐 꼭 교회 와야지만 기도하냐고, 어디서나 할 수 있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신 분들은 다 교회 와 계시더라고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명령하거든요. 이게 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하고 멈춘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 세우죠. 매년 새해마다 계획 세우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내가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올해는 꼭 그 영어 공부해야지,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이거 매년 계획 세워요. 매년 계획 세우고 매년 하는데,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옆을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게 다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뭐 아무리 계획 세도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혼자 있어 그래요. 여러분, 헬스장에서 PT 받잖아요. 그러면 PT 해주신 선생님이 별로 뭐 하는 게 없어요. 옆에서 하는 게 뭐 하는 줄 아세요? 자,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옳지, 넷. 이거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 돈 주고 이거 내 숫자를 못 세가지고 이분한테 이 돈 주고 하나? 그 생각 들어서 PT 그만 끊잖아요. 그럼 뭐 6개월, 1년 헬스장 끊어놔도 알잖아요. 한 달 이상 못 가요. 그분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얘 잘했어요, 옳지, 잘한다 막 격려해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6개월을 지속하게 하고 1년을 지속하게 해요. 왜 매일 교회 와야 되냐면 함께 해야 되니까. 여러분, 혼자 해보셔서 알잖아요. 뭐 매년 새해 계획 세웠지만 그 한 달 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와서 함께 하면 이게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 오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든 출근 전이든 뭐 오전에 오든 오후에 오든 퇴근 전에, 퇴근하고 나서 오든 막 밤에 오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간 될 때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쳐주시기로 저는 합의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와서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도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돼요. 그거 하나님 다 기도로 쳐주세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근데 왜 이걸 웃으면서 하세요? 지금 웃으면서 한다는 건 시키니까 하지만 뻥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웃지 마시고 진심으로 진지하게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시작.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네, 여러분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매일 오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 시간 있으세요? 제가 한 번에 이제 저희 청년 자매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뭐 얘기를 자매 얘기를 쭉 듣는데 이건 뭐 제가 얘기 몇 마디 해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같이 기도 좀 하자. 우리 기도로 이 문제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도 목사님 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래요. 기도하자 했더니 주여. 또 한 번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오늘 너무 기도가 땡겨가지고 이따 교회 기도하러 가고 싶다고. 이따 기도하러 갈 테니까 이따 만나재요. 기도가 너무 땡긴다고 교회 기도하러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 형제 만났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기도가 땡긴다고 막 교회 그렇게 해서는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시죠? 프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연습량을 매일 다 채워요. 그게 프로예요. 손흥민은요 기분에 따라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추어는요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조금 쉬고 눈이 오면 눈이 오니까 쉬고 또 이렇게 더우면 또 더우니까 쉬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넷플릭스 재밌는 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그래서 또 쉬고 뭐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추어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집에 가서 정하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 몇 시에 기도하겠다. 뭐 시간 몇 시간을 기도할지 뭐 5분을 할지 1시간을 할지 그건 알아서 정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하네요. 나는 매일 몇 시에 이제 기도하겠다. 지금 이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아, 절 쳐다보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시라고요. 다 정하신 분은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예, 시간 정하세요 빨리. 예, 우리 2층도 예, 시간 정하셨나요? 정하셨으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저 고집 부리시는 분은 뭐죠? 예, 예, 다 정하셨어요? 다 정하셨나요 이제?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시작.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니 한 명이 질문하면 한번 대답해야지 같이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예. 한 분 질문하고 한 분 대답하시고 다시 시작. 예, 몇 시라고? 아니 간증하지 마시고 시간만 얘기해요. 그냥 몇 시라고. 뭘 또 간증까지 하세요. 그냥 저는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다 하셨나요? 예. 이제부터 여러분 그 시간 딱 정하시고 여러분 그 순 모임 있죠? 순 모임 있나요? 여러분 순 모임인가요? 구역인가요? 구역, 예, 구역 모임 하시죠? 그룹 카톡 있죠? 거기에 여러분 기도 시간 다 올리세요 이제. 오늘 가시기 전에 하여튼 기도 시간 다 올리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다 올리고 저의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다. 이게 다 알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안 올리시는 분들은 신천지일 가능성 높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올린다 그러면 이상해요. 이 상담받을수록 목사님이 상담받을수록 빨리 연결해 주시고 하여튼 이거 다 알리셔야 돼요. 주변에 가족들에게도 알리시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도 알리셔서 저는 이제부터 매일 기도합니다. 몇 시에 기도합니다.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열심히 결심하는 것보다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중요해요. 혼자 결심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우리 결심이 얼마나 뭐 며칠 가요. 근데 안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를 더 계속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알리셔야 돼요. 소문을 내야 돼요. 저는 몇 시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해도 안 하면 소용없더라고요. 오늘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났더니 뭐 원래대로 돌아가고 뭐 그런 뭔 소용이 있어요. 시간 정하시고 이제 하는 거예요. 매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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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때 설교를 할 때 한번 무슨 설교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이런 기복적인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라고,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구하는 그런 미신적인 수준 낮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뭘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다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복적인 그런 거, 하나님 축복 구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설교했더니 이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 제 앞에서 기도의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그냥 누가 들어도 될 기도만 하고 자기 솔직한 기도는 못해요. 그리고 막 자기 솔직하게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하고 나면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축복 구하는 이런 기도나 하고 뭔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이들이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 구하지를 못하는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멋있었는데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설교가 말은 멋있었는데.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이미 십자가 은혜로 충분하다고, 주님 저 주신 은혜 있으면 다른 사람 주는 거 저는 은혜 필요 없다고, 이미 그런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기도는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도와달라고도 못하면 기도를 왜 해요? 아, 구하지도 못할 거면 신앙생활 왜 하냐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2편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여기야 구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야. 그런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야. 그런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게 구하래요.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우리의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 묻는 내용을 보니까요,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의 전인격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신령한 복도 필요하지만 땅에 기름진 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성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응응응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말할 줄 몰라요. 부르짖는 게 전부예요. 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뭐 천재같이 태어났다고 뭐 태어났는데 어머니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일단 태어날 때 다 부르짖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냥 부르짖는 게 전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일단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워요. 근데 언제나 시작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하고 부르짖.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울부짖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거예요. 주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가요 뭐 뭘 잘하겠어요. 아이가 무슨 소통하는 능력이 있겠어요. 설득력이 뭐가 있겠어요. 애는 울부짖는 게 전부죠.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아빠들은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모든 신경이 가 있어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한번 딱 잠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결혼하고 나는데 아내가 이렇게 밤에 깨우는데 일어나질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진짜 한번 잠들면 깊이 잠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를 낳고 처음에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처음 왔는데요, 이제 애가 집에 와서 이제 딱 재우고 잠을 자는데 새벽에 되니까 얘가 응애하고 깨더라고, 울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요, 제 아들이 응애하고 우는데요 제 아내보다 제가 먼저 벌떡 깨더라고요. 신기해요. 아빠는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요.
애가 울면요 아빠는 모든 것이 멈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처음에 카시트를 타고 태우는데 카시트를 타니까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이제 뭐가 안 맞나 보죠. 가다가 바로 차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 또 달래고 우는 애 달래고 또 출발해서 가다가 울면 또 차 멈추고 또 애 달래고 애가 울기 시작하니까요 제 운전해야 되는데 제 모든 신경에 애 울음소리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빠잖아요. 아빠는 모든 신경에 모든 관심이 모든 에너지가 우는 아이에게 향해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우리 33장 3절 말씀 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주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막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주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손가락질하는데도요 전혀 그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단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일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여러분 죄책감 갖고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새벽 5시에 한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전화했다는 건 얘가 밤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새벽에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하고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 새벽에 전화했으면 뭐 좋은 일로 전화했겠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얘가 목사님 하고는 우는 거예요. 군대까지 갔다 온 애가 그 새벽에 전화기 붙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한참 울어요. 무슨 일이냐고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번에 또 이혼하신대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어진 이 가정으로 고통받는 이 자녀들의 그 기도, 눈물의 기도. 저희 교회는 새학기 되면 이 등록금을 준비하지 못한 이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고 학비를 마련했는데도 학비가 안 준비가 안 돼가지고 휴학을 이 걱정하는 이 아이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게 학생들의 기도.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취직이 안 돼가지고 수십 통의 이력서를 냈는데도 오라고 오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위축이 되고 좌절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전화했더니 전화기 들고 울기만 해요. 말을 못하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맨 앞자리에 한 아버님이 기도하시는데 뭐 저도 누군지 모르는 분이신데 이제 앞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가 생생해요. 뭐라고 그분이 기도하셨냐면 그 예배당이 막 떠나갈 정도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평생을 일궈온 그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또 한 번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이가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고
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 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 손 붙들고 막 주저앉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울면서 부탁하는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목사님 꼭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막 제 손 붙들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온 가정의 시간이 다 멈춰버렸어요. 부모님 두 분이 다 하던 일을 멈춰놓고 이 딸 살려보겠다고 일을 그만두고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럼 구하는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이 울산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의 눈물과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저희 할머님은 이제 나이 60 넘어서 늦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뒤늦게 이제 술 담배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뭐 교회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지 그런 분이셨는데, 병원에 갔는데 뭐 이제 뭐 암에 다 이제 해가지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장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고,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한번 가보라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의 교회를 가게 됐는데, 돌아가시려고 이제 장례 준비를 다 마쳐놨는데 이분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8세까지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산병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의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할머니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저희 할머니가 이제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저라고 저 왔다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 목사님,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목자가 되라고. 저한테 딱 그 말씀하시고 이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지금 제 사역이 하나님 할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 때문에 이렇게 사역의 방향이 이렇게 된 거 아니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이 90 넘으셨을 때도 막 저한테 이제 90 넘으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샤워하시고 새 옷 갈아입으시고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저한테 젊을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씩밖에 기도를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 길을 죽이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젊을 때는 20, 30대 아니고요,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기 아주 딱 좋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좋네요. 뭐 예. 저희 할머니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 이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 하루는 교회를 다녀오셨는데 할머니가 저녁도 못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그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 할머님은 이제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래서 글을 못 읽으시거든요. 그나마 이제 뒤늦게 이제 교회 갔는데, 이제 늦게 믿은 것도 이제 막 본인은 다 늙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너무 그 부족한 그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글씨를 못 읽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한글을 좀 깨우쳐달라고, 저도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게, 성경책 읽을 수 있게 한글을 좀 깨우쳐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창피해서 누구한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항상 기도하실 때 루틴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주기도문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도 항상 교회 뒤에요. 교회 먼저 하고 그 다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부탁하신 분들 기도해주고, 마지막은 사도신경으로 이제 항상 기도를 마쳤어요. 뭐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때 주기도문을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이제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성경이 겉표지에 보는, 여기 보면 그 주기도문하고 여기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걸 보는데 이게 읽어진 게 아니고 해석이 되더래요. 하도 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워서 그러는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글씨가 이 글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펴봤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이긴 한데 성경이 읽어지더래요. 해석이 되면서. 그래서 저한테 막 이거 간증하셨거든요. 막 너무 행복하게 막 자기는 하나님이 한글을 깨우쳐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보신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져서 하도 많이 모셔가지고 은혜 받은 데는 또 실을 끼워놔가지고요. 성경책 반, 실 반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두꺼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씨를 읽으려면 이게 글을 배워야지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질의 문제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도 도와달라고 못할 거면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요즘에 뭐 보니까 수능날 이렇게 어머니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서 그 기복적인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아들이 지금 시험 보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럼 집에서 드라마 보고 앉아있어요?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앞두고 있으면 기도해야죠. 아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가요, 기도라는 책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캠브리지 대학의 하버트 파머 교수는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주기를, 만일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했다. 간구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꼭지가 잘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만한 구실을 찾으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도생활인데요, 이 기도의 핵심이 간구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뭔가라도 주고 싶어서 막 우리에게 줄 구실을 찾으시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간구 기도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이날 돼서 제 아들이 저보고 이제 어린이날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얘가 장난감 사러 갔는데 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사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막 선물을 막 골라가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아, 좋은가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재정 상황 신경 써가면서 애가 막 이건 어차피 뭐 아빠가 못 사니까 아빠 돈 없잖아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들이요 저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얘가 진짜 믿고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집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저희 이제 장난감 사러 갈 땐 저희 이제 다이소로 가거든요. 이제 뭐 다이소에선 저도 이제 뭐 전능하신 하나님 수준은 되거든요. 다이소에는 뭐 마음껏 사라고, 아빠가 오늘 물 수도 있으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고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 아들이 마음껏 골라야지 막 눈치 보면서 고르면 어떡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아버지가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좁은 땅에는 다 물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여러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큰일이 하나님께도 큰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일도요 하나님께 작은 일이고 쉬운 일이고 가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나 큰 일이지 하나님께 여러분 막 기도했더니 주님 도와라 이거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야 그건 조금 나도 부담스럽다 야 이 기도는 패스. 주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신뢰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처럼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속 좁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정말 넉넉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줘도 될 만하면 다 주시고요. 우리가 받게 될 거라면 우리를 받고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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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인가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12년을 앓았다는 건 이 여인이 나을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을 가망이 없어요. 누구도 이 여인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고 이 여인도 본인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죠? 맞아요. 옷깃에 명문주의 학교를 나오셨네요.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 진짜 그 옷깃에 손을 댔잖아요. 그래도 이 기적처럼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야 질병이나 고쳐달라고 이건 기복적인 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여인의 기도를 칭찬하시는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아이들 찾기 위해서 왔지 이방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축을 하면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맞다고 전 개라고. 근데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지 않냐고. 주님 저 온전한 은혜 구하지 않는다고. 부스러기 은혜로도 충분하다고.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주님 우리 딸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래요? 주님 제가 주님 믿어요. 제가 주님 믿을게요. 주님 제게도 믿음을 주세요. 제게 믿음 달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구하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보니까요 보통 보면 아빠보다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보면 아빠보다 엄마가 믿음이 좋은데 그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적이더라고요. 엄마는 막 개취급을 당해도 막 부스러기 내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가가지고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남자들이 원래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아버님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옳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없는 아버지도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니까 믿음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밤에 여기 계신 모든 아버님들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걷지 못하는 그 친구를 네 명이 들끓에 실어와가지고 주님 앞에 지붕 뚫고 막 내리잖아요. 그때 거기에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든지 친구 믿음이든지 엄마 믿음이든지 아빠 믿음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는 일단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하고 계획을 열심히 세우면 응답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응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열심,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플러스 믿음을 하면 실상이 된다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줘서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컴온 베이비 이리 와봐. 불러놓고 뭐예요? 저 밤하늘에 별들 보이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밤하늘에 별을 볼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이 밤하늘에 별처럼 저에게 자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상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적처럼 응답이 됐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방법까지 다 알아야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법을 다 알아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다 계산이 돼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 믿습니다.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수많은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믿느냐.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진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진짜 나를 믿니? 너나 믿니? 너나 믿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이 질문 하실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치료해 주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로 이렇게 5천 명 먹였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 어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있는데 거기에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 남을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어떻게 불어났는지, 언제 불어났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형제를 이제 저희 이제 목양에도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와이대 다니는 형제예요. 똑똑한 형제죠. 공부 잘하는 형제고 아주 뭐 키도 크고 괜찮은 형제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얘가 이제 바짝 말라요. 그리고 우울증이 오고 자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지 해가지고 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말을 못 해요. 애가 완전 삶을 다 삶을 놔버린 아이처럼 그냥 있더라고요.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3시간 울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아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얘가 하루는 거실에 있는데 얘가 이제 거실에 있는지를 몰랐나 봐요. 부모님이 이제 안방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하는데 아빠가 그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쟤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엄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얘 거실에 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S대 교수님이세요. 얘네 자녀들이 애들이 다 서울대 가는 S대 갔는데 얘만 Y대 간 거예요. 아버지가 만족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쟤네 인생 실패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거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얘가 이제 그냥 삶을 놔버린 거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넌 안 된다고. 넌 실패작이라고.
네가 뭘 하겠냐고, 너 너무 늦었다고, 너무 늙었다고, 네가 뭘 하겠냐고, 안 된다고. 이런 그런 말 들을 때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받았다는 건 그 말에 아멘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빠가 너보고 실패작이라고 했어도 하나님 너보고 걸작품이라고 하면 너는 걸작품인 거라고. 아빠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안 된다고, 늦었다고, 너가 뭘 하겠냐고, 너희 집안에 뭐 무슨 인물이 나온 게 있냐고, 너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너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내 인생은 네 말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병원에서 평생 이 병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성경은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리 고통이 심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중독의 사들도 이미 주님께서 끊어내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날 수 없는 그 빚더미에 쌓였을지라도 이미 모든 빚을 주님께서 갚게 하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고 감싸고 있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을 일으키실 그 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겠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방법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장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산을 옮기는데요, 큰 산 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큰 산을 바다에 집어던지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큰 산 같은 믿음은 없을지 모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 왔잖아요. 그 믿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거대한 큰 산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거대한 큰 산을 바다에 집어던지시는 기적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그 거대한 산들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평지처럼 이런 넘어가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더 베스트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예스든 웨이시든 노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저의 기도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목사님 따라하는 기도 이거 책이 있냐고 그래서 이제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없다고, 책 없다고 그랬더니 막 그 다음날 되는데 또 목사님 혹시 이거 책으로 볼 수 있나요? 막 계속 댓글이 달려. 그래서 얼굴을 보라고, 책 내게 생겼나고 그런 거 없다고 이제 막 그렇게 남겼어요. 뭐 제가 무슨 책이 있겠어요? 뭐 이름도 없는 목회자가 책 없다고 그런 거 그냥 유튜브 보시라고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막 그래도 거의 뭐 한 달 넘도록 계속 이거 책으로 볼 수 있나요? 책 있나요? 책 어디서 사나요? 계속 댓글이 달려요. 하루는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데 한 분이 저보고 혹시 장재기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가방에서 수첩을 하나 꺼내더니 저한테 보여주는데 따라하는 기도가 여기 수첩에다 다 받아 쓰신 거예요. 그럼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핸드폰으로 캡처해가지고 다 받아 쓰라니까 너무 힘들다고 책 좀 내달라고 막 저한테 길거리에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 성도님들이 책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누가 제 책을 내주겠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저 좀 책을 내고 싶은데 좀 책 낼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책이냐고 그래서 그냥 기도문이라고, 기도문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뭐 책으로 자꾸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 책으로 좀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규장 출판사 메일을 주면서 여기 한번 원고를 보내보래요. 그래서 메일을 줬는데 이제 규장 출판사는 기독교 출판사 중에 이제 탑 출판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 책을 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 책을 왜 내겠냐고 그랬더니 일단 보내보래요. 거기서 안 해주면 본인이 해줄 테니까 일단 걱정하지 말고 일단 메일 한번 보내나 보라고. 그래서 그냥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이제 그날 저녁에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나눴더니 제 아내가 그럼 어느 출판사에 책이 나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규정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규정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고 보내보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하고 그냥 원고를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그 메일이 왔는데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이제 편찬 위원들이 논의하고 나서 15일 후에 담당자가 이제 책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고 연락을 줄 거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뭐 공식적인 그런 메일이겠죠.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모르는 번호 전화 잘 이제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받는데 그때는 안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보다 좀 유명해졌거든요. 아니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엄청 하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일단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데 일단 간증을 한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해 준 시간은 5분이면 끝나는데 일단 한 시간 간증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뭐 전화 받으면 이제 제가 업무를 볼 수 없어가지고 이제 모르는 번호를 이제 제가 잘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제 안 받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 전화를 받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전화 받아라. 그래서 아, 또 한 시간 간증 들어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하면서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보통은 15일 후에 이제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는데 목사님은 직접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연락을 드렸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규장 출판사는 뭐 교회가 크고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책을 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책을 낸다고. 근데 목사님 메일을 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게 속한 종이니 극진히 대접해드리.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도 읽지 않고 메일 열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원고도 안 읽고 그냥 책을 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책 내자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무명의 목회자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 그만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1년이 다 지나고 다음 사역지도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 생각에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휙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극진히 대접해 드리라고 해서 오늘 목사님 대접해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식당으로 이제 데려갔는데 횟집으로 저를 모시고 가더라고요. 거기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들어갔는데 주문을 하는데 메뉴판도 안 보시고 사장님에게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주문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기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이제 책에 넣잖아요. 근데 이제 이동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추천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저 추천서를 좀 몇 개 넣고 싶은데 몇 개까지 추천서를 좀 넣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분이 저한테 전화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 추천받으려고 하세요? 우리 추천서 하지 말자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전화기로 들려온 그 편집장님의 목소리가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 남이 있는다고 하면서 왜 또 사람 문제 알려고 하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추천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막 추천받을 사람 리스트 싹 뽑아놓고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추천서도 없이 이제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대표님이 며칠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모르냐고 그랬더니 규장 출판사에 1년에 한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다고. 근데 그중에 두 권이 책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이 없어 보였나 봐요. 뭐. 그 정도인지는 몰랐지만 어려운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책 내준다고 하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 이분이 잘 뭘 모르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하는 기도 책이 나왔는데 그해 규장 출판사에서 나오고 판매된 모든 책 중에 베스트 1위를 따라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규장 출판사에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송기철 장로님, 이용규 목사님 유명하신 분들 다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가 1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권이 나왔는데 얘가 또 상반기 전체 또 1등을 한 거예요. 책이 지금 6권 나왔거든요. 나오는 모든 책이 온라인 쇼핑몰 그 5곳에서 메이저 5곳에서 베스트 1위를 다 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두 개를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뭐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배경 예수의 옛자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혼자 신학교 와가지고 혼자 목회하는 그런 진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저는 뭐 무슨 대단한 목회자도 아니에요. 뭐 이름도 몰라요. 예.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뭐 설교 같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 말도 잘 못하고 저는 그래요. 지금도 엄청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저는 버스에서 그 이거 버튼 누르는 거 이제 내릴 때 버튼 누르 그것도 쑥스러워가지고 그것도 못 눌렀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기도 응답 받은 분들 댓글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 뭔 댓글이 다니냐면 목사님 몇 번 기도해야 응답되나 이런 댓글이 달려요. 자기도 기도하는데 자기는 안 되는데 막 이분들은 막 기도 응답됐다고 하니까 몇 번 기도해야 되냐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고 막 댓글을 다시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에 간단하게 답글 달아드리거든요. 몇 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응답될 때까지 하시라고.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되는 기도도 있다고. 철저한 유교 가정에서 매일 제사 1년에 12번씩 제사 지내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데 20년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전 여러분들 기도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막 끝까지 하라고 했더니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응답 될지 안 될지 고민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일단 무조건 응답된다 이 생각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올림픽 했지만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 나가고 MH 경기할 때 그라운드에 나갈 때 오늘 이 경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면서 그라운드에 나간 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국가대표는요 상대편이 누구도 상관없이 그라운드에 나갈 때 오늘 이 경기는 내가 반드시 이긴다 내가 꼭 이기고 만다 이 믿음 가지고 그라운드에 나갔죠. 그게 국가대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는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믿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 기도가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응답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믿어질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5분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서는 안 돼요. 5, 10분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고 엉덩이로 기도하셔야 돼요. 진득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좀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질을 뭐 결정하는 건 이게 항상 일치한 건 아니지만 저는 대부분은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 쌓이는 거예요.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 더 할 게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네. 제 아내 이제 요리 좀 잘하거든요. 결혼 잘했죠.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리 그 잘한 그 와이프랑 결혼하면 뭐 집을 나갔다고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집 나간 애 들어와가지고 뭔 소용 있겠어요. 예, 하여튼 그러긴 한데 제 아내 요리를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산물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해산물 스파게티를 이제 다 요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해산물 스파게티 만드냐면 일단 해산물이 신선해야 돼요. 오늘 북어국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 울산 북어국 최고.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해산물이 신선해야 되죠. 그리고 또 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설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고요. 소금도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버무러져야 맛있는 스파게티가 완성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스파게티를 좋아한다고 해서 달콤한 설탕만으로는 맛있는 스파게티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소금이 짜디짠 그 소금 빠지잖아요.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완성됐다고 할 때까지 다 기다렸을 때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맛있는 스파게티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스파게티를 주기 위해서 설탕도 주시는데 때로는 고춧가루도 뿌리시고 짜디짠 소금 같은 일들도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완성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렸을 때 진짜 맛있는 이 인생의 요리가 완성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내가 언제 맛있는 스파게티 달라고 했지, 내가 짜디짠 소금 같은 일 달라고 했냐고, 내가 언제 매운 고춧가루 같은 일 허락해 달라고 했냐고, 맛있는 스파게티 달라고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너무 빨리 하나님을 판단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했었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매운 고춧가루 같은 일 때문에, 짜디짠 소금 같은 그 일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기도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진심,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지금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겪고 있었던 지금 고난처럼 보이고 지금 고춧가루처럼 매운 일이고 지금 소금처럼 짠 일이고 없었으면 좋겠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셔서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 교수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진짜 똑똑한 천재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시정숙값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정숙값?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자연 법칙인데 어떤 열매를 맺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시간과 노력이 흘러도 처음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노력에 따라 변화가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걸 백분율로 했을 때 시정수값이 63.2%래요. 이 63.2%가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목사님,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는 것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고, 곡선으로 열매 맺는 거라고, 이게 자연 법칙이라고 저한테 이제 이걸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연 법칙도 아니고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첫날 돌았을 때 동쪽 무너지고 둘째 날 돌았을 때 서쪽 무너지고 셋째 날 돌았을 때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어디 무너졌어요? 이 웃으셔야 되는데 그랬나요? 마지막 7일째 13밖에 다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함성 지르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한순간에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시정수값이에요. 영적인 시정수값이 딱 차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한순간에 응답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섯 번 기도하고 나서 이거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포기했으면요 비는 내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끝까지 일곱 번 기도하고 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나아만 환자고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와서 포기했으면요 평생 피부병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깨끗하게 기적처럼 치유됐잖아요. 영적인 시정수가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했던 기도를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 시정수감, 임계점을 넘으셔야 돼요. 그 기도의 임계점을 넘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계획하지 못했던 시간과 방법으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실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 늘 자기 실력에 한계에 갇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황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와 상황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언제나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집안에 사는지, 여러분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떤 회사 다니는지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꺼져 있는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남아있었던 그 기도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인생의 정말 진검승부를 거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기를.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뜨겁게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 걸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진짜 밤새워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걸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모든 걸 걸었던 그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다시 되찾으셔야 돼요. 다시 영적인 여러분의 전성기가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기도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종이 두 눈 감아 보시고요. 하나님 저 이제 진짜 기도로 살고 싶다. 저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도로 돌파해내고 싶다. 제 인생이 여러 가지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어찌할지 몰라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매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진검승부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세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오늘 두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기도로 살아내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가 시작되면 염려가 멈추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 저 이제 기도로 살아내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번 벌떡 일어나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도 기도하고 싶다고 하나님 제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소원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 결단 또 무너질 거예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어선 이 작은 결단을 믿음으로 보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기도의 영을 이 밤에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던 하늘을 열어주시고 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제 생명을 거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빠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그 부르짖음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전심으로
우리 중간에 기도 끊지 말고 한 10분 이상 한번 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정직하고 정말 눌러놓았던 그 마음속에 그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해냈으면 좋겠어. 그냥 일단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껏 우리 한번 전심으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